역시 희대의 출퇴근 단식은 방탄쇼였습니다. 자신의 토착 비리 혐의가 차고 넘치는 증거에 의해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느닷없이 얼토당토 않는 억지 명분을 걸고 단식을 한다고 하더니 결국 알고 보니 예상했던 대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방탄쇼였습니다. 자신의 토착 비리로 당 전체가 오물로 인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죄책감마저도 조금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책임, 반성은 온데간데 없고 지난해 꽤 찬 의원직, 대표직을 앞세워 특권을 사수하고 당치도 않는 피해자 신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이 말은 불과 석 달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공연히 했던 발언입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석 달 만에 어기고 지키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 정당, 속임수 정당에 우리 국민들께서 채찍을 들어주실 것으로 봅니다. 강서 구민들께서도 이런 정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시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